준비물은 초록색, 은색 콘클레이, 검정색, 빨간색, 연두색, 흰색, 주황색 클레이와 원형 폼받침, 투명 일회용 컵, 클레이 도구, 모양 원깍지, 리본, LED 촛불, 가위, 투명 아크릴판, 모공풀입니다. 원형 폼받침에 초록색 콘클레이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투명컵에 적당한 간격으로 콘클레이를 붙여주세요. 컵 위쪽을 세모 모양이 되도록 초록색 콘클레이를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아래쪽을 바닥에 두드려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위쪽에 붙여 잘 이어지도록 다듬어 주세요. 별을 만들어 볼게요. 은색 폼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고 눌러 주세요. 손가락으로 다듬어 별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열매를 만들어 볼게요. 연두색 클레이를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고 눌러주세요. 모양 원깍지로 나뭇잎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클레이 도구로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뭇잎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빨간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두 개를 더 만들어 열매를 서로 붙이고 또 붙여주세요. 눈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흰색을 동그랗게 만들고 눌러주세요. 주황색을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클레이 도구로 당근 주름을 살짝 눌러 표현해주세요. 눈사람 코 부분에 붙여주세요. 검정색을 동그랗게 두 개를 만들어 눈사람 눈 위치에 붙여줍니다. 입은 클레이 도구로 살짝 눌러주세요. 빨간색을 동그랗게 만들어 볼에 붙여주세요. 검정색을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위아래를 다듬어 양동이 모자를 만들어주세요. 모자를 붙여주세요. 앞에 만든 열매를 작게 만들어 눈사람 모자에 붙여주세요. 전 시간에 만든 지팡이 사탕을 여러 개 만들어주세요. 만든 장식을 트리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LED 촛불을 트리 안에 넣어 트리 조명을 완성합니다. 어때요? 잘 만들어졌나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미술 성판!